트레이더 X입니다. 오늘도 리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2025년까지 5만 퍼센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긴급 속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사 보시게 되면요. 9월 이후 큰 상승 랠리 이어갈 것이다. 어떤 코인이요? 리플 코인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변수는 미국 대선과 금리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대선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금리는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리플이 강세장으로 이어갈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놔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리플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시작해서 혼자서는 투자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그리고 철저한 비중 관리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큰 수익 다 안겨드렸습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1271%의 수익 제가 다 하나하나 코칭해 드려서 이런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고요. 평가손이 3,700만 원입니다. 자, 1년 열심히 일해도 3,700만 원 모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단톡방만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런 수익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들 다 여러분들 걸로 제가 만드는데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 다 올릴 수 있었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올릴 수 있는 비결 깔끔하게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웨일 알럿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주식과는 다르게 주식 세력들의 움직임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지금 예를 들면 XRP 코인이 얼만큼이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우리가 100% 실시간으로 다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만 추적하고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세력들의 움직임,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나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4시간 이런 자료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어떤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자료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답안지를 보고 푸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에만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에만 들어오시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수익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시게 되면요. 리플 가격 미 대선과 SEC 소송에 달렸다. 골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 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게 되면요. 리플 가격 미 대선과 SEC 소송에 달렸다. 고래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제가 미 대선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별표 3개 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SEC와의 소송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혹시나 SEC가 항소를 하면 어떡할까?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엄청나게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EC가 소송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 대선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날짜로 오전 10시에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자, 과거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선전을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토론 자체에 강한 트럼프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해리스 의원을 충분히 앞지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입장에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상승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전략적인 행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큰 상승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력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리플 쪽이 해리스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평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는 오늘 10시에 있는 이 토론 확실히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 다 파악하기 어렵다 하시면 오늘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바로 이 이슈가 있습니다. 9월 19일 날 금리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벌써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본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시장에서 코인의 상승력을 주도하는 것 또한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시발점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모멘텀이 탄탄한 리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큰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5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XRP는 현재 0.55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0.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0.52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XRP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던 XRP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와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유명 분석가들은 XRP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2025년까지 27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이는 현재 가격 대비 5만%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500배 상승,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는 과거 움직임, 리플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2013년, 2017년, 이 4년 동안 삼각수렴 패턴이 이어졌고요. 이 4년 동안 위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몇 퍼센트가 상승했나요? 6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600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훨씬 더 길죠. 4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에너지가 보여진 이 삼각수렴 패턴 속에서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역시나 과거의 흐름,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왕이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현명한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리플에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IPO 남아 있죠. ETF 남아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성장 잠재성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이번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코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알트코인들 중에서 리플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 없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자, 얼마 전에는 중동 쪽에 사업을 투자를 했고요. 이번에는 일본 쪽입니다.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시간 문제이지만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 우선 미국 시장에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시킨 이후에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모멘텀이 많은 코인이 또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700원대 저렴한 가격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더 모아 가셔야 되는 코인이보다 리플 코인이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설명창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010-1184-2409 번호로 문자 1번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